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영에 잼돔 타이라바 하러 왔습니다. 오늘이 1월 19일 토요일이네요. 통영 기준으로 만조가 7시 38분이네요. 지금 딱 7시 39분인데 딱 만조입니다. 자, 64.7m입니다.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언덕 라인입니다. 자, 턴은 매물도 사이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나오를 타게 됐는데 한나오가 처숙부의 맞사오입니다. 한나오 선장님이 시청자님이셨어. 그래서 집사람한테 연락이 처음 와가지고 타이라바 저희도 출조합니다 해가지고 타게 됐습니다. 어제 원투낚시 하냐고 구조라 방파제, 수월리 방파제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했더니 아침에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천천히 준비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천천히 준비하죠. 예. 선장님 치즈 한번 해봐. 앵글 좀 잡게. 네? 치즈 한번 해봐. 치즈? 한나오 선장님이에요. 자, 언덕을 올라옵니다. 49m. 물걸리 미쳤으세요. 빨아치고 바로 올리세요. 처음 타이라바 머리 올렸을 때 맨날 서해권에서 배 타다가 타이라바를 처음 해봤는데 막 수심이 60, 70, 80m 막 있더라고요. 매물도 근처가. 오호, 의자도 주시네. 맨날 뭐 쭈꾸미, 갑오징어, 문어 뭐 이런 것만 하던 녀석이 타이라바라는 걸 처음 해가지고 살벌한 수심 뭐 이런 거 처음 접해보다 보니까 회수하는데 정말 곡소리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있으니까 오늘은 전동릴, 소형 전동릴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거 호재를 갖고 와야 되겠다. 채비가 됐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 자, 이게 회수를 하다 보면 한참 걸리더라고요. 수심이 이쁘니까. 54m로 내려갑니다. 들으셨죠? 기본 40-50m입니다, 기본. 갑오징어 할 때 군생권에서 40m, 50m 권을 할 때, 그때도 팔이 좀 빠졌는데, 여기 기본 40-50m에요, 기본. 아하. 여기는 지렁이를 준비를 해주시나 봐요. 흘리면 전 못 내리고 두 번째 한번 내려봅니다. 지렁이 한 마리 꼈고 저렴한 타이라바 헤드, 거기에 시트지 좀 붙였어요. 스커트는 그 전에 거제 갔을 때 거기서 구매한 거. 의자를 주셨으니까 앉아서 한번 해볼까요? 부자를 안 올리는구나. 이건 150g 짜리입니다. 부자 올리네. 64m에서 진행합니다. 들으셨죠? 64m라는데 원줄은 막합사가 모았어요. 0.45. 근데 0.45로 해주면은 그 네임밸류 있는 합사보다는 굵은 것 같아요. 1호? 1호 기준으로. 자, 이 타이라브를 하면 멘트를 할 여력이 없어요. 이게 바퀴수를 세야 되니까 계속 내가 몇 바퀴지? 이런 거 하고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천천히 하는 고패질 낚시더라고요. 이게 타이라바를 모욕하는 말인가? 뭐 그러다 바퀴수 잊어버리면 다시 선바 눌러서 바닥 찍고 다시 시작하고. 이게 릴링 천천히 할 때마다 묘한 긴장감이 있어요. 선장님도 챔질하지 마라. 근데 그 저 같은 초보가 챔질 안 하기가 참 힘든데 여튼 그것만 머릿속에 놓고 있었어요. 챔질하지 말자.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영등철의 이 매물도에서 입질하는 패턴은 바닥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바퀴 이상 감지 마라 하시는데 난 초보니까 15바퀴까지는 가봐봐야 돼. 이 옆 조사님들 그 타이라바 전용 장비 같은데 쳐다보면 이 초리대가 진짜 얇아요. 저도 이게 얇다고 갖고 왔는데 쭈갑대보다 더 얇습니다. 근데 선장님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쭈갑대로 안 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전용대가 오신이 더 정확하니까. 근데 해보고는 싶고, 근데 뭐 장비를 처음부터 다 갖춰서 할 수는 없잖아요.
하이라바를 하다가 좀 큰 거를 잡아보고 재미를 느끼면 그때 천천히 장기 업그레이드를 하든가 아니면 계속 이걸로 주갑대로 하든가. 근데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정보 검색하면서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조금씩 올라가는 라인입니다. 55m 올라가는 라인인데 많이 가보세요. 15개 15개 남았어요. 어? 한나우 선장이면 또 15바퀴 감으라고 그러시네? 45m까지 올라왔습니다. 오! 엉켰나? 자, 죄송합니다. 어? 걸렸나? 어쨌든 회수할 땐 편하네요, 일단. 목표 기다가지 않나? 정말 걸리겠네요. 자, 커피 한잔 마시기 시작할까요? 어? 어이구, 슈크리도 못 받았네? 슈크리도 없어야 되나? 선장님, 슈크리드 없이 해도 되나? 슈크리드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네, 슈크리드 한 7m. 7m? 찍이나? 오호. 이런, 슈크리드 안 갖고 왔네. 해보죠. 슈크리드 없이. 아, 댐을 걸었을 때, 슈크리드 없으면, 터질까봐 그러시구나. 그래도 드래프로 놓고 하는데 그냥 해보죠. 69m입니다. 69m. 그냥 좀 살벌하지 않나요? 69m라는 게? 거의 70m인데 저는 뭐 쳐보니까 이게 원줄 날릴까봐 150g짜리 쓰는데 또 조류가 생기면 원줄 날려서 80-90m는 그냥 풀릴 겁니다. 겨울 타이라바를 타이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검색을 하다 보니까 왜 그러나 그랬더니 매물도 앞에가 요즘에 수온을 좀 쳐다보고 있는데 12도, 13도 막 이렇게 나오고 하더라고요. 크로시오 난류 그 영향 때문에 영등철에 13도 뭐 이 정도 나오지만 그래도 물고기는 활성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떨어지는 활성도 때문에 스커트만으로는 어필이 좀 힘드니까 지렁이를 꽂아가지고 이름을 줄여서 타이렁이, 타이렁이. 아, 의자 하나 있는 게 이렇게 편하네. 60m. 와. 진짜 정확히 69m 찍히네요. 전동질 쓰니까 수심 나오니까 좋네요. 더 깊어져요? 네, 전동질은 상관없어요. 조금만 흘러들면 인공호초 나옵니다. 호초 나오면 얘기 드릴게요. 자, 호초 나옵니다. 15바퀴 남으세요. 57m. 오. 5초인가요? 여기 지금? 그런가 봐. 네. 삐꼈다, 이거. 아, 빠져라. 오. 빠졌나? 아, 떨어졌네. 예, 소부한테는 어려운데. 있겠어. 잠시만요. 아, 내가 어초의 개념을 잘 모르겠어. 어, 죄송합니다. 산돔이 여기 콩 찍으면 저쪽 콩 찍고 감았다가 찍으면 아~ 여기 찍으면 여기는 44m, 아~ 42m, 10m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아~ 넘어가야 돼. 고기가 여기 올라가는 라인. 이는 물이 받쳐갖고 도니까 요런데 아~ 고기가 있어. 그래서 일부러 하는데. 아, 일단 그림 한번 봤으니까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떠오를 거 아니에요. 아, 이제 알았네. 와, 여기는 서해권 그 방어 우럭 낚시의 그 어초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네요. 원만하게 많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집니다. 그림을 한번 보니까 이해가 되네. 어초라고 하면 광따만 해도 이 포인트 지나가면 어쩌지? 그리고 마음이 급한 게 있는데 이건 뭐 모르니까 그냥 포인트가 지나가면 지나가나 보다. 대비 잘 챙기시고요. 아직 피딩 시간 맞추려면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냥 이리 좀 가주세요. 커피 한잔 하시고요. 타이라버 왠지 모를 긴장감이 있네. 비딩이 와야지 잡히는 거죠, 이게? 비딩이 한 번은 맞춰요. 아. 그리고 올라오면 하시면 돼요. 야, 올라오면? 네. 어? 히트!
쓰레기인지 고기인지 랜딩하시는 거 보고 자리로 가야 되겠어요. 어허. 아, 수초인가요? 수초네. 이상한 거. 물론이 물론. 아, 산호구나. 네, 좀 지나갈게요. 산호구나. 저도 좀 해봐야죠, 이제. 1m고요. 점점 배가 흘러가면서 52m까지 올라갑니다. 입질이 왔습니다. 자, 꾹꾹하죠? 어? 풀렸나? 가벼운데? 자, 아직 달려있네요. 잡은가? 아직 달려 있습니다. 아직 달려 있어요. 박힌 박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데? 뭐 열기 이런 거 아니야? 후둑후둑합니다. 거의 다 올라왔어요. 3m, 2m. 오, 이거 뭐지? 손뱅이? 예, 손뱅이네. 선장님, 손뱅이 올라왔어. 빼드릴게요. 예. 이야, 크다. 살아있을래나, 이거? 처음 잡아봐. 첫술은 손뱅이네요. 손뱅이 좋아. 잡어든 뭐든 쳤어 했어요. 선수 히트 아니에요? 왔다. 왔어. 후미. 선수랑 후미랑 둘 다 왔어. 오, 첨동이야. 3차 되겠네. 3차 한 마리 처음 나왔네요. 자, 지렁이가 막 바꿔야 돼 있어. 죄송합니다. 지렁이를 먹었어. 아까 선수에서 밑에 하신 것 같던데. 선배님. 니나. 난 타이라바 초보라 그런지 손뱅이도 감사한데. 맛있는 고기면 되지. 오, 65m 찍히려고.
봤는데 작은 것 같은데요? 아까 손뱅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손뱅이 같습니다. 손뱅이. 손뱅이 같아요? 요 참돔이네. 야 심하다. 참돔은 참돔인데. 야 이건 뭐 상사리도 아니고. 예 애기네요 애기. 알았어요. 버틸게요. 아 우리 올라왔는데 15cm 한 마리, 10cm 한 마리 올라왔어요. 방생해야죠. 네, 방생해야죠. 자 이쁘긴 이쁘다. 아니 난 손뱅인 줄 알았어. 자 0.5 여기 원래 물이 좀 잘 가야 되는데 물이 안 가니까 좋아요. 내리지 마시고. 어 오늘 살이 아니에요? 살이 맞아요. 오 근데 왜 물이 안 가지? 지금 수심으로 갑니다. 여기서 가고요. 30분에서 35분 정도 걸립니다. 오호 우와 많이 이동하시네. 빡세게 감아야 됩니다. 너 수심 깊은 데 가시나 보다. 아, 라인 좀 확인 좀 해보고. 아 역시나 좀 조금 쓸려 있네요. 확인됐으면 잘라버리죠. 좀 많이 가니까 채비 넣으시고 좀 쉬세요. 예. 자 채비 넣으시고요 이동합니다. 35분 정도 가겠네요. 35분? 여기 안경섬, 안경섬인가? 와, 이 겨울에 저 앞에 저 배들 저 전부 다 타이라바선인 거네요? 선장님, 저 배들 다 타이라바선이에요? 네, 타이라바입니다. 와, 대박이다. 저 앞에 배들 전부 다 한 20척? 30척? 떠 있는 것 같은데 전부 다 타이라바라. 헤드 150 추천합니다. 아, 가볍게 77m야. 가볍게 77m래요. 타이라바 150g 추천한답니다. 차, 가볍게 150. 70m는 뭐 아무렇지 않은 거. 와, 야, 70m. 참 신기하죠. 70m도 쿵 찍는 게 느껴집니다. 너울하고 바람하고 안 맞았어요. 배 좀 많이 잡아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어? 잡으면서 갑니다. 빠졌나? 야, 이거 줄 날린 것까지 90 찍겠는데? 어? 오! 이야, 벌써 두 번째, 두 번째. 이야. 어떻게 저렇게 혼자 히트 하시지? 와 아직도 안 올라와. 아까부터 릴링하고 계신데. 나온다. 오. 100미터를 릴링하셨는데. 대박 성대입니다. 대박 성대. 성대 4자. 4자? 오, 5자 거의 다 되겠다. 와. 수심 깊은 데서 성대라니. 자, 히트를 하셨는데. 뭘까요? 툭툭 칩니다. 참돔인가? 계속 박네? 참돔 참돔이네. 사이드 뭐 두고 지렁이도 확인하고. 자 헤드도 좀 바꿔볼까요? 핑크를 해봐. 이건 너무 큰 거 같고 오히려 어두운 거.
제가 못 잡아서 그렇지 입질은 계속 들어옵니다. 우와 크다. 지금 배 사장님 히트하셨어. 와 드디어 왔다. 와 내려가. 코. 배 사장님이 계속 하시는 거 보니까 조법도 좀 있으시고. 비타도입니다. 비타도. 잘 하신 분 들었는데 고수는 다른겨. 이게 모든 낚시가 그렇더라고요. 짬을 넘을 순 없어. 우와 드랙 풀리는 소리 들리시나요? 사장님 포스가 있어. 한참 올리시는데 수심이 80m라 어 옵니다. 온다. 참돔이네요. 이야 이오 와이씨 오 뜰치 안 되시네. 한 5차 정도 되겠습니다. 이야 45? 45? 50? 이야 한 마리 나왔어요. 45, 50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야 yeah. 선장님 5자 되겠어? 안 돼요. 아 5자 안 되나요? 오 굉장히 커 보이는데? 어디세요? 다시 내려갑니다. 어이 먹음직스러운데 왜 안 먹지? 다른 분들 다 밝은 색으로 쓰시는데 저도 한번 밝은 색 한번 바꿔봐야 되겠습니다. 자, 채비 바꿨습니다. 주황, 밝은 주황으로. 어, 또 입질 가슴. 계속 박는 거 보니까 천둥 가슴이. 꼭 하는데 아이고 참돔은 참돔이네. 와 혼자 잡으시네. 혼자 집어제 발라놓으셨나? 발라놨다. 와 저 선수에서 두 번째 선수님 아까부터 계속 히트하세요. 채비를 좀 바꿔볼까요? 전동률이 좀 무겁긴 한데 아 진짜 잘 갖고 왔어. 80m에서 흘러가면 85-86m 그냥 이거 언제 리딩하고 있어. 좋네. 먹음직스러운데 헤드는 오히려 별거 아닌 거 같은 게 더 잘 보는 거 같아. 내가 봐도 먹음직스러운데. 150g짜리 내리는데 70m 내려가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어? 이번에 와 사장님 혼자 계속 있대요. 더블 히트. 작다. 오! 저쪽에 랜딩 하시는 거 보려고 그랬더니, 와. 쿠킹까지 하셨어. 와, 이건 큰 거 같은데? 오! 뒤에는 한 3자 되겠네. 참돔인데 아, 조금 작네요. 헤드가 반짝이는 금색 계열 이런 게 좀 있네요. 바꿔야 되겠습니다.
헤드만 좀 바꿔볼게요. 나 지금 보니까 금색에서 많이들 나오시죠. 아유 이런 급할 거 없는데 괜히 급해지네. 자, 다 왔어요. 올리세요. 채비 딱 바꾸니까 같은데. 아이, 넌 입질도 못 봤지 이렇게. 초보는 알아보나 봐. 전범이. 니의 친구는 세 번 깡 치고. 아. 이제부터 잘 만들어야겠다. 아. 뭔가 담그지 말고 그냥 밥 먹자. 식사하고 하실게요. 밥 먹고 해봐야 되겠어. 자, 타이가 엉켜서 그런 거예요. 밥 먹고 채비를 한번 바꿔볼까? 어? 지렁이가 다 없어졌네? 아, 아침에 쏜뱅이로 나오길래 되게 좋아했는데. 화장이 계속 잡으시던데? 성대, 성대. 예? 성대도 아니, 성대도 뭐든요. 자, 날씨가 잔뜩 흐려졌습니다. 15분 정도 이동한 것 같은데. 날씨가 많이 흐려졌네요. 비 쏟아질 것 같은데. 많이 나왔었던 모양입니다. 이터가 비가 오네요. 한 마리 온 것 같습니다. 아이고, 붕어 아니야? 붕어? 붕어인데 이거? 아이고, 이야. 딱 붕어네, 딱 붕어. 맛있어. 오. 자, 두 번째 붕어네요. 바람이 안 불어서 좋긴 한데. 붕어라니.
게이트. 공원에 대장님 부장님 지금도 안 들어와요. 이상하네. 오늘 에이스신데 어군이 있는데도 안 된다. 어군이 있는데 왜 안 물까요? 물돌이 타임이라고 하는가? 그래도 오늘은 힘든 날씨는 아니었어요. 하이라바 첫출조에는 정말 덥지는 않는데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장화를 안 신고 온 게 조금 엔지였습니다. 선장 인속타네. 오늘 안 나온 건 아니잖아. 오 밑에 오셨네. 오우 쿡쿡 하는데요. 오우 바보. 아이고 궁원에 선장님, 철수가 몇 시라고? 4시. 4시. 6시. 빡세게 와야 돼, 빡세게. 나올 때까지. 선장님이 빡쳤어. 선장님, 빨리 준비하세요. 얼마 남았지? 4천만 원. 좀 하다 보면 나오겠죠. 패턴도 찾게 되고. 그리고 이거 오늘 핑크를 하나도 넣었어. 아 오늘 한나오는 동서지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일절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저 뭐 어떻게 배질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지금 관찰만 쭉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120점입니다. 줄이 좀 돌 것 같으면 계속 줄 확인하고 조리 맞추고. 저는 그렇습니다. 좀 칭찬에 인색한 편은 아닌데 돌려서 얘기하고 그런 성격은 못해요. 아닌 것 같으면 좀 직설하고 성격이 좀 원한 것보다는 그게 살아가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지금까지는 잘하네요. 자 앉으세요. 30분 갑니다. 30분. 선생님 들어오세요. 커피 마시고요. 쉬시고 쉬지 못하세요. 30분 이동 다들 들어가세요. 채비를 바꿨습니다. 지금은 58m고요. 여기서 약 30m에서 50m 정도 이동하게 되면 90m로 수심이 깊어집니다. 자 비가 좀 오더니 더 장판이 됐네요. 근데 물색은 탁색이 됐습니다. 자 혹시 모를 바가에 대해서 드랙은 충분히 열어놓으세요. 바가는 눈자치고 한 5점만 나와도 이야기는 이르죠. 이르죠. 수가 아직 멀었는데. 그럼. 오, 히트. 후미. 어떻게 잘 받을 거야? 뭐야? 손뱅이. 거기 퍼지기 전에 한번 체비 맞춰봐야 되겠어. 막판을 향해 쓰닫고 있으니까 처음에 단위치리에도 받았던 빨간색 그리고 검은색하고 좀 얼룩무늬? 그런 건데 저걸로 한번 바꿔봐야 되겠어. 핑크는 안 먹는 것 같아. 자 낚시와 야구가 엄청난 공통점이 하나 있죠. 9회 말 투아웃부터니까. 저도 낚시꾼인지라 욕심을 좀 내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모르겠어요.
싱싱한 놈이라고 한 마리씩 더 키워줬더니 네 마리가 되고. 자, 64m고요. 물골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물이 안 갑니다. 근데 왜 오늘 살이 맞아? 네? 오늘 요즘 맞아요. 이거 뜰물에 바로 옆에서 여기 흘러가고 65 잡으면 돼. 오, 65면 준빠가네. 자, 철수 30분 더 연장합니다. 난리 났어. 씨, 한 마리 보고 가야지. 뭔가 좀 분위기 음산하지 않아요? 이러다 빡 해놓은 거 아니야? 좀 엄청해요.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4시고요. 4시 30분 철수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아, 1손뱅이 2붕어. 이렇게 했네요. 수심 40m, 미끌림 심하고요. 그 다음에 대들 빠가 잡은 자리입니다. 수심 40m? 최근에 빠가 나온 자리네. 아이고, 초리대 부러질까봐 얼마 나가지도 못해. 애꿎은 지렁이만 한 마리 나올렸네. 아, 락피쉬라도 있을 것 같은데. 락피쉬 입질도 없네. 한번 매로 풀어보겠습니다. 물이 안 가니까 배를 조금씩 끌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흘려볼게요. 바로 위에 올리겠습니다. 마지막 캐스팅. 자, 올림 마무리 하시고요. 아, 물이 안 갔다.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흩어져서 가다 가시죠. 아,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많이 많이 불편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주는 만큼 가져가는 거죠. 뭐 아쉬워해봐요. 낚시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꽝이 있어요. 다음도 있죠. 아, 선장님이 참 열심히 하네요. 일단 점수를 먹인다고 하면은 만족스럽네요. 조항까지 좋았으면 금상첨화겠지만 뜻대로 안 되는 게 낚시니까.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의 도산면 뭐 거기서 출항을 했는데 원래는 한 3시 내지는 3시 이전에 퇴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는 저는 한 번만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줄이 수직으로 쭉쭉 뻗어나가기에 수시로 줄 잡아주는 거며 조사님들께서 서로 채비가 엉켰을 때 내지는 뭐 좀 목이라도 걸렸을 때 이런 행동들을 객관적으로 품평을 하자 보면 점수는 후하게 주고 싶습니다. 꼭 꼬집어서 몇 점이다 이거보다는. 그리고 나오지 않으니까 왜 이렇게 조항이 안 좋지 하면서 연장 하고 계속하고 하는데 그런 게 조사님들을 헤아려주는 그 선장의 마음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은 훌륭합니다. 있는 그대로 품평을 해드리자면 잘하네요. 달봉이 채널
이름을 걸고 추천드릴만 합니다. 통영에 오시면 한나오 찾아주세요.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동서 수고했어. 얻어왔습니다. 사자? 제 손이 23cm인데 사자는 채 안 되겠네. 어? 사자 되겠다. 꼬리 쥐놈까지 얻어왔습니다. 저 근데 돔류는 떠본 적이 없어요. 아우. 자, 자, 핏백에 한참 걸리고. 이거 처음 떠봅니다.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는 거지. 이게 회도 도전을 안 해보면 못 뜨더라고. 오. 아, 뼈 여기까지 했어야 되는구나. 막이 있구나. 비늘까지 복귀부서 했어야 되는 건가? 야, 매운탕 맛있겠다. 짜잔. 아, 고기 준비해가 내려오면 되겠는데. 네, 사장님, 내려갈게요. 아, 이걸 먼저 한 다음에 하는 거구나. 아니, 그렇게 돼. 그래? 응. 그게 아니라 내 말은 응. 비늘을 벗겨내고 응. 첨동은 여기 뼈가 있구나. 그렇게 뼈가 있어? 응, 이렇게 줄 선 떨어서 이거 발라내는 건가 봐. 뼈 있으면 또 우리 딸 안 먹지. 여기다 여기 이렇게. 그지? 됐어? 열심히 떠봤는데 요거밖에 안 나오네요. 한 40cm는 안 되고 한 37, 8 이 정도 되는 참돔 같은데 제가 뜨는 게 영 시원찮아서 오늘 저녁은 펜션 1층 내려와서 숯불 피워주신다고 해가지고 숯불 피워서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만찬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 수고하셨습니다.